자, 우리 8레벨의 선거 한번 해볼게요. 자, 펴보자. 우리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이라고 하는데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뭘까? 우주정거장. 근데 인터내셔널이 붙었어. 선생님이 내셔널이 뭐라 그랬을까? 내셔널. 내셔널 지울까? 내셔널 하면 네이션이 나라잖아. 얘들아 여기 봐봐. 네이션이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셔널 하면 이게 국내, 우리나라에라는 건데 여기 인터가 붙었어. 그러면 국제라는 거야. 국제 우주정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단어 따라 읽어볼게요. 첫 번째, astronaut. astronaut은 뜻이 뭐예요? 우주비행사. 그 다음에 experiment. 다시 따라 읽어봐. experiment. experiment는 실험이라는 뜻이고, 다 읽어보자. human. human은 인간이지요. 그 다음, laboratory. 읽어봐. laboratory. 시작. laboratory. 뜻이 뭐예요? 실험실. 그래서 여기 앞에 줄여서 우리는 랩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쓰는 랩. 실험실. 그 다음 읽어보자. 런치. 런치 니네 점심 식사랑 발음이 비슷한데 스펠링은 달라. 우리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새로 런칭했어. 이런 얘기 들어봤어? 새로 런칭했어. 이런 얘기. 런치가 여기서 온 단어야. 그러니까 런칭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브랜드가 새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런치라는 건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단어야. 그 다음 읽어봐. participate. 따라 읽어. participate. participate라는 뜻이 뭐야? 참여하다. 그 다음 repair. 뜻이 뭐야? 수리하다, 고치다. 똑같은 단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픽스에 고치 쓰세요. 빨간 펜으로 쓰세요. 리필 동의요. 그 다음, survive. survive는 뜻이 뭐죠? 생존하다. 살아남는 거를 survive라 그러죠. 크게 동그라미 치고, 선생님 붙여준 종이 한번 펴봐. 자, 1번부터 가보자. There are some astronauts living and working in outer space. 야, 동사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there are 비동사는 무엇무엇이 있단데 are이 나왔으니까 복수 명사 어디 있어요? 주어이자 복수 명사 어디 있어? astronaut가 주어죠. 우주인들 몇몇의 우주인들이 있습니다라는 건데 얘들아 living이랑 working의 별표 쳐볼게요. living이랑 working의 별표. 자, 얘는요, 자 봐봐, 6학년 너네 레벨 테스트 보는 거에 나와요. 언제 근데 봐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계속 여기 보세요.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다음 주야. 자, 봐봐. 여기 봐봐. 아니 무슨 일이요? 월요일. 자, 동사에, 여기 봐. 동사에 ing 붙이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 동사에 ing 붙인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동명사. 그대로 얘는, 말 그대로 얘는 뭐라는 거야? 명사야. 근데 두 번째, 동사에 ing 붙인 것도 뭐 있지? ing 동명사 말고, 현재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이거랑 비동사랑 같이 쓰는 거지. 현재 뭐예요? 현재 분사가 있어요. 현재 분사. 자, 동명사는 품사가 뭐야? 명사인 거고, 현재 분사는 뭐야? 형용사인 거야. 이제 여기 적어놔 보세요. 그래서 니네들이 동사에 ing 붙였다 그래서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요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요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빈칸 우리 지금 두 개가 나오거든. 동사의 ing 형태 두 개. 뭐뭐 있어? 1번에 living, working 있네. living과 working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뭘까? living이랑 working이랑 이거는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그렇지. 봐봐. 앞에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라 그랬잖아요. 형용사의 역할은 또두 가지가 있지. 명사 수식이랑 뭐가 있어요? 보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 앞에 있는 여기 astronaut 보여요? 요 명사를 얘네들이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astronaut인데 어떤 astronaut이라는 거야? living. 살다가 아니라 living. 살고 있는. work는 일하다잖아. working 하면 일하고 있는 이란 뜻이야. 자, 몇몇의 우주 비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주인들이야? 살고 일하는. in outer space에 전면고 가로 칠게요. 어디?
아우렐이라는 거는 외부애죠. 우주 바깥쪽에, 우주 바깥쪽에서 살고 일하고 있는 에스트로넛.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이거 현재 분사 명사 주식이야. 읽어봅시다. There are, 시작. There are some astronauts living and working in our space. 2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동사 뭐뭐하다라는 동사 어디 있어요? Live 일반 동사죠. 그럼 주어는 뭐야? These astronauts. 이런 우주 비행사들, 이런 우주 비행사들은 뭐야? 일하고 살고 있는, 우주 바깥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얘네들. 얘네들은 살아요. 어디에서 사니 얘들아? 우주에 막 떠다니는 게 아니라 정해져서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래요? 우리 이번에 제목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국제우주정거장에 산대요. 됐지? 자 읽어보자. These astronauts 시작. These astronauts live i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3번 동사 가볼까요? Participate 잘했습니다. Participate는 항상 뒤에 in이 따라 붙어요. 너는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시험범인데 항상 뒤에 in이 온다라는 게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는 participate in이야. 자 주어 가자. 누가 참가해요? 10 different countries라 그러면 10개의 다른 나라들이 참가합니다. 어디에 참가해요? In this project라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뭐야?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살면서 일하는 이 공간에 여기에 10개 각각의 다른 나라들이 이 같은 우주 정거장에 모인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읽어볼게요. 10 different countries. 시작. 10 different countries participate in this project. 4번 동사는요? It is. 그것은 무엇 무엇이다. 자,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보어가 온다?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보어가 온다? 보어가 와요. 자, 그러면 it is 한 다음에 보어 찾아볼까? 뭐가 보어야? 딱 하나만 가봐. 그렇지, 프로그램이 보어야. 자, the biggest 하면 얘 최상급이지. 뭐야? The biggest. 가장 큰. Non-military. 가 뭐야? 군사라. 아니, 아니, military만. 군사에라는 뜻이야, military가. 근데 앞에 non이 붙었어. 그럼 얘는 뭐야? 군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서로 어떤 힘을 가지고 싸우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비군사적인. 거기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도,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지 않아도 거기 안에서는 어떤 나라의 경쟁이라던가 싸움이 없는 non-military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이.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앞에 the biggest가 붙어서 가장 큰 비군사적인 프로그램이다. In exist네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옆에다가 저 선생님 크게 뽑아준 이유는 필기하라고 하는 거야. 어떤 동사에서 파생했냐면 exist라는 동사에서 온 거야. 존재하다. 중고등학교 필수 단어예요. 정말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야. exist, 존재하다인데요. 그거의 명사형이 existence, 존재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바뀐 거야. 이 단어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존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non-military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자, 따라 읽어봐. 존재하다가 어떻게 읽는다고요? exist, 얘는 existence. 자, 읽어볼게요. It is the biggest. 시작. It is the biggest non-military program in existence.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필기하고 있지? 5번에 동사 어딨어? Came up. 근데 얘들아, 이거 한 단어야. Came up with까지 가야 돼. Ca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거야. 이게 동사야. Scientist가 좋아요. 과학자들은 떠올립니다. 뭐를 떠올려? 아이디어를. 자, 뭐에 대한 아이디어? For this space station. 이런 우주정거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In the 1980s라 그랬네. 자, 이거 봐봐. 연도 뒤에 S가 있으면 선생님이 연대라 그랬죠. 이 생각은 몇 년도에 했다는 거야? 이 생각은 1980년대에 이런 아이디어를 came up with, 떠올린 거야. But 하지만 세모 치세요. 필기하라고. 그 다음 문장. 오, 현준아.
버터함에 문장 찾아. 하지만 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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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Were not lunched야.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얘네 뭔데?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되어지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면 돼. 자, were not lunched. 아까 lunch가 뭐라 그랬어? 착수하다 라고 그랬지.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주어가 볼게. 뭐가? 뭐가? 그 정거장의 일부분들이 착수되지 못했대요. 몇 년대까지? 이 언틸은 무엇뭐까지 라는 뜻이야. 언제까지? 1998년까지. 생각은 80년대에 했지만 1998년대까지는 착수도 아직 못했다라는 거야. 안 돼. 자, 읽어보자. In the 1980s. 읽어보자. 시작. In the 1980s, scientists came up with the idea for this space station, but parts of the station were not launched until 1998. 자, since 가자. since라는 거는, 자, 이거 현재 완료에서 배웠어. since는 무엇뭐 이래로 지금까지 쭉이라는 거죠. 언제 이래로? mid-2000이라 그랬어. mid라는 건 중반이야. mid-2000이라는 건 뭐야? 2000년 중반. 2000년 중반 이래로 지금까지. 2000년 중반 이래로 지금까지. 뒤에 현재 완료 찾아봐. 이거 두 개의 시제가 합쳐진. 현재 been living and working이야. 이게 동사야. 근데 이거 두 개가 합쳐졌어. 뭐랑 뭐가 합쳐졌을까? 현재 완료. 아, 아니. 완료. 현재 완료. 완료 또? 현재 문사예요. 아, 수동태. 현재 완료. 현재 과거. 아니, 현재 진행형. 대과거. 현재 여기 봐. 너무 안 돼요. 여기서 싸세요 너는. 너 한번 뒤지게 실수를 해야 네가 창피해서 안 하지. 여기서 해. 우리 몇 달째 지금 이러고 있어. 안 돼. 팬티백을 싸면 되겠네. 안 돼. 우리 눈이 있잖아. 안 돼. 여기서 실수를 크게 해야 빨리 나 창피. 안 돼요. 1분이요. 안 돼요. 30초요. 시끄러. 25초.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두 개의 시제가 합쳐진 거 봐봐. have, pp랑 그 다음 뭐야? 비동사 플러스 ing가 두 개 간 거야. 현재 완료랑 진행형이랑 합친 거는 어떤 과거의 시점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할 거야? 살면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에서 살고 있다. 일해오고 있는 중이다. 언제부터? 2000년도 미드 중간. 중반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적어볼게요.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와 진행형이 합쳐진 거야. 적으세요. 현재 완료 진행형. 200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우주비행사들은 살고 일해오고 있대요. On the space station, 우주정거장에서. 따라 읽어보자. Since mid-2000, 시작. Since mid-2000, astronauts have been living and working on the space station. 그 다음 7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Stay, 맞아요. 자, 근데 얘들아, 대열이 혼자 쓰이면 선생님 뭐라 그랬죠? 대열은 비동사랑 쓰면 뭐뭐가 있다는데 대열이 혼자 쓰이면 맞아. 거기에. Here은 뭐야? 여기에죠. 대열은 거기에야. They stay there. 여기서 they는 astronaut이야. 거기서 머물러요. For about 6 months at a time. 얘들아, 숫자 앞에 for은 뭐뭐 동아리고 about은 대략이라 그랬죠. 대략 6 months. 뭐래? 6달 동안을 거기서 머무른대요. At a time. time은 여기서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한 번에 가면 6달 동안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읽어보자. They stay there. 시작. They stay there for about 6 months at a time. 그 다음 8번 동사요. Act. Act는 행동하다야. 자, space station은 행동합니다. 얘가 행동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s라는 전치사는 뭐뭐로서라는 거야. 자, 뭐로서 역할을 하니? 우주정거장은 뭐로서 역할을 하냐면 giant lab. giant
laboratory.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집중해야지. 갑자기 또 편안해졌네. 거대한 실험실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이언트 레버토리처럼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읽어봐. 앞에 봐. 읽어. 시작. The space station acts as giant laboratory. 그 다음 9번 동사예요. Is I are always all doing. 어? All doing. 그거 뭔데? All doing. Doing. 현재 얘들아,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야.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ing가 뭐라고요? 진행형이야. 자, 우주비행사들은 항상 하고 있는 중입니다. experiment, 뭐를? 실험을.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어서 진행형을 쓰는 거야. 자, to see 뭐 하기 위해서? to see, 보기 위해서. 자, How plants and humans might survive in space라고 했는데, 자 여기 봐봐. 여기는 뒤에 간접 의문문이 나와요. 자 뒤에 있는 요 간접 의문문을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래. 간접 의문문 기억나세요? 네. 간접 의문문 어떻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가. How 의문사 세모치세요. 주어는 뭘까요? Plants, humans. 그렇지. 그다음 동사는요? Might survive. 그러면. 우주에서 식물들과 인간들이 살아남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라는 거야. 읽어보자. The astronauts, 시작. The astronauts are always doing experiments to see how plants and humans might survive in space. 10번 동사. Repair. 뜻은요? 수리하다 라는 거야. 주어 봐봐. 똑바로 앉아. 의자 땡겨. 피해주지만 더 땡겨. Astronauts은 또한 things가 목적어요. 어떤 것들을 수리합니다. 수리한다. Inside the station. Inside는 전치사야. 안쪽에서. Station 안쪽에서 수리합니다. 읽어보자. The astronauts. 시작. The astronauts also repair things inside the station. 자, 덮어. 가보자. 있다. There are some astronauts. 자, 현재 분사예요. 살고 일하고 있는. Working and 살고, living and working in outer. These astronauts live i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Countries participate in this project. It is the biggest non-military program in existence. In 1980s. Test 생각해냈어요. 아까 생각해내다가 came up with. 근데 과거형. Came up with the idea for this space station. 하지만 자 일부분. 일부 part of station 자 런치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수동태의 부정문이야. 런치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수동태니까 비동사로 가죠. Was not 근데 여러 개니까 were not launched 언제까지? Until 1998. Since. Mid 2000 현재 완료 진행형이야. Astronauts has been living and working in on the space station. They stay 거기에서 there. 약 for about 6 months.
또 이거 영상 엄마한테 보내드릴 거야. 지금 수업에 방해가 되고 있잖아. 뒤에 애들이 얼굴을 찡그린다니까 지윤아. 너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대략 6개월 동안 어떻게? For about 6 months 한 번에 once at a time. 다시 읽어 시작. They stay there for about 6 months at a time. 행동해요. Act 뭐뭐로써 Giant Laboratory. 현재 진행형이야. be동사 플러스 ing죠. Are always experiments. 아, doing이구나. 다시 다. Are always doing experiments. 다시 뭐라고요? Are always doing experiments. 보기 위해서. 아니 보기 위해서 to see. 자 이제 간접 문이야. 어떻게 사람과 식물이 plants and human might 살아남는지 survive in space. 마지막 repair also repair things inside the station.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세요. 아, 2000년 중반인데 2000년 중반 언제지? 2000년도 중반인데 뭐예요? 2000년도요? 2000년도 중반이면 2000년 되지. 그럼 2000 아니 근데 2000년도랑 2003년도가 있는데 뭐 주제에 뭘 해야 돼요? 중반은 언제일까? 어, 둘 다 중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중반에 가까운. 3, 7, 3. 아 그럴려야 돼요? 둘 다 중반이 아닌데 한 5년도가 중반인데 4월이야. 2050년. 맞춰볼까요? 아니요. 자, 채점합시다. 빨간 펜 드세요. A, I, C. A 같은 C. 주제 몇 번이야? A. C번이야. 같은 C. 야, 여기 봐. 여기 봐. A가 왜 아닌지 설명해 줄게. 국제 우주 정거장은 큰 과학적인 밀리터리 프로그램이에요? 네. 넌 밀리터리잖아요. 근데 C번마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큰 넌 밀리터리 사이언스 프로젝트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야. 채점. 자, 그다음 얘는 아니, why you? 아, 런치 되네. 아니 근데 찹스테이지 못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응? 왓? 아니에요? 왓? 어 여기 1998년까지 착수되지 못했다. 한글을 읽지 말고 영어를 봐야지. 뭘 나시잖아요. 1900... 저... 맞잖아요. 아 우리 정거장인데 여기 봐. 자, 한글을 보지 말고 영어를 봐봐. 이게 뭐야? 1980년대에는 이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지. 하지만 이 스테이션의 일부분은 착수가 못 되는데 언제까지 못했어? 1998년까지 못했지. 그러면 한 거는 언제야?
이 이후부터 했다라는 거잖아. 이때까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한 건 언제야? 그죠? 8년에 한 거지. 그 전까지는 못한 거고 그때 한 거지. 아니, 그 이후에? 아닌데? 여기 보라고. 1998년까지는 착수를 그때까지는 못했다고. 그럼 그 이후에 한 거잖아. 그럼 1998년 이후에 시작을 한 거지. 그러면 근데 1998년이에요. 이유 아니에요? 이유면 1998년이에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니까 그런 거잖아. 선생님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기다려봐. 다시 봐봐. 그럼 네가 맞다고 하고 나한테 지금 들을 이야기가 없는 거야 지금? 아니요. 다시 봐. 여기 봐. 1980년대에는 우주정거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근데 이 스테이션의 일부분이 착수가 못됐거든? 언제까지 못됐다는 거야? 98년까지는 못됐는데 그 이후로가 됐다라는 거잖아. 98년까지는 못하다가 98년 이후로 된 거잖아. 그러면 98년에 그 기준으로 그때 이후로 했다라는 거지. 이 전까지는 못, 이게 지금 1998년이야. 이 전까지는 안 되다가 이때 한 거잖아. 이 언틸이라는 아이가 90, 그럼 내가 설명하는데 왜 자꾸 태민이를 봐? 아, 나는 오늘, 나 노, 1998년까지는 안 됐다가 그 전까지는 착수를 못 했다가 그때 이후로 한 거야. until라는 자체가 뭐뭐까지는 안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됐다 그래서 1998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거든 내가 다른 걸로 찾으려고 그러면 다른 연도를 봐봐. 지금 여기에 나온 연도는 뭐밖에 없어? 1980년대 이때는 생각만 해놓은 거고 2000년 중반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니까 기준은 1998년밖에 안 나와요. 이 전까지는 시작을 못했다가 이 이후에 바로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라서 기준이 1998년이야. 그 다음 3번. 3번 동사 어딨어? 몇 개의 나, 아니 저기 몇 개의 나라? 10. 그 다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B번이야. 많은 나라들은 자, be interested in에 동그라미 쳐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이런 과학 실험, 외부의 아우라 스페이스에 대한 이 실험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데 참여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가세요. 자, 지금 여기 주제가 뭐야? 타일러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야. 자, 타일러, 오드리랑 얘기할 수 있니? 오드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너 지금, are you here yet? yet은 아직이야. 아, 근데 여기서는 예시 부정문일 때는 적어보세요. 부정문일 때는 아직이야. 하지만 긍정문일 때는 벌써 라는 뜻이야. 너 여기 지금 are you here? 라서 긍정문이니까 벌써 왔니? 라는 거야. 나 거의 다 왔어. 너 갈 준비됐니? 어, 너 어디야? 그럼 여기서 잘 들어야지. 나는 지금 밖에, 내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거의 다 왔네. I'm just passing by the park. 난 지금 공원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5분에 올 거야. 여기 지금 passing by the park. 이거 하나 나와 있지. 그럼 몇 번이야? B번. 실전하시고요. 두 번째. I've got over my cold. 얘들아, have a cold, get a cold는 감기에 걸리다야. 내가 내 감기에 걸렸는데 여전히 내가 sore throat이 있어. sore throat. sore이라는 거는 뭐야? sore. 아픔, 아픔. throat은 목구멍이야. 아직도 목이 아프대요. 근데 내가 많이 기침을 했고 그게 아프대. 내 생각에 I have to go to hospital. 병원에 가야 돼. I will make an appointment today. appointment의 약속이라고 적으세요. 니네 promise도 약속이야. 근데 promise는 약속보다는 맹세에 가.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야, 우리 사랑 영원하자. 우리 오래오래 잘 살자. 그런 promise야. 하지만 우리 몇 시에 만나자, 어디 우리 스케줄 잡고 그런 약속은 appointment예요. 그래서 말은 약속이지만 의미적으로 다른 건 보세요. 나는요 약속을 잡을 거야 오늘. 그러니까 이거 예약을 한다라는 거죠. I will finish my work 1 hour early today. 나는 끝낼 거야 나의 일을 1 hour early. 1시간 일찍. 병원은 내 사무실 근처에 있어. I hope, 나는 희망한다. 뒤에 문장을 희망하는 거야. I don't have any serious health problem.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그러기를 나는 희망해, 바래, 라는 거야. 그럼 문제 가보세요. 왜 스피커가 병원에 가? 목이 아파서. 또
통을 한 명만 하세요. 5분만 쉬었다가 리딩 들어갈게. 자, 리딩 체 꺼내세요. 리딩 체 꺼내. 리딩 체. 단어 시험 한번 봐보자. 오늘 유니 확인 한 점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외울게요. 준비. 자, 반 접어. 선생님 기다려줄게. 빨리 푸세요. 아, 오늘 거 유니 확인하시고요. 그럼 시간 많이 줄게. 집중해서요. 100점 기준으로요. 집중. 오늘 3과예요, 3과. 너 오늘 6과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집중. 이거 하고 쉬는 시간. 간다. 시작. 네,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세요. 시작. 써보자.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반 접으세요. 야, 모자라? 거조 시간? 아니요. 준비. 뭐, 100점이야. 100점 중간에. 그럼 200번 써. 아, 아니, 20번 할게요. 집중해. 할 수 있어. 보지 마, 시험지 보지 마. 누가 벌써 시험지를 봐? 현준아, 시험지 보지 말라고. 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 보고 있었는데. 시험지 안 보이게. 그다음 1번부터 20번까지 다 보자. 준비 시작.
자, 이제 시험 봐보자. 다른 사람 채점하세요. 현준이는 갖고 와, 내가 채점하게. 왜요? 괜찮은데. 갖고 와. 네. 네. 너무 네. 되게 쉬운데. 해석 숙제 온 거 고칠 거 있나 봐봐. 예습 복습해서는요? 복습해서 검사할게. 일단 오늘 거 할 거 한번 고칠 거 있나 봐봐. 수업 들었으면. 맞아요. 선생님 저 이거 지금 풀이 없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 이현 좀 바꿔. 현준아. 네? 아, 너 몇 백 번 쓰는지 검사 빨리 해야지. 빨리 와. 깨우고 온다. 그건 내가 장난인 줄 알지. 진짜 빨리 갖고 와. 200번 진짜 쓸 거야. 갖고 와. 너는 집중을 안 해. 갖고 와. 근데 내가 이번에 고칠 거야. 어? 다 썼네? 네. 이제야죠. 아이아이아이. 근데 저 켜져 있어요. 괜찮아. 이거 온 천하한테 알려야 돼. 엄마한테 보낼 거야. 화장실 간다 그러면 너 얼굴 나와야 돼. 이거 귀여운 거 무기니까 여기서 귀엽게. 맨날 귀여운 거 믿고 화장실 간다 그러고 화장실 안 가고. 아니 그 신시간에 난 안 말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갑자기 안 갈 수, 안 가고 싶어. 수업 시간 때우고 싶어가지고. 아니. 밖에 있는 지금 아니, 다 맞았죠. 지금 지우가 친구 없는데. 반대 친구다. 나와봐, 나와봐. 이게 아니라. 다 맞았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근데 하나 너희들이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틀린 거예요. 그건 왠지 틀린 거 같아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동격이라고 썼는데. 동력. 여기 동격이라고 썼는데. 력.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야. 더 사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아, 너 사과해도 200번은 해당한다. 아, 다 맞았어. 잘 맞잖아요. 아. 틀린 거예요. 갖고 와. 잘 맞는데요. 갖고 와. 괜찮아요. 아이, 이따 줄게. 갖고 와. 뭘 이따 줘. 내가 다 너 갖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따 주세요. 이따 야! 내가 갖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너 이따! 이따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이제 돈 나왔다. 나 열심히 하면 드릴게요. 주세요. 들어가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면 드릴게요. 뭐 애착이념이에요? 현준이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이렇게 불안하면 이렇게 보고 있으세요. 아, 자, 오늘 리딩 한번 해보자. 연필 깎인데 한 번 쓰고 깎고, 한 번 쓰고 깎고, 한 번 쓰면 깎고. 벌써 연필이 다 달았어. 끝이에요. 꼭, 이거 빨리 꼭지 꼽아놔. 이거 물인데요. 나 여기다 꼽아놔, 물. 괜찮은데요? 넌 이거 얘 없으면 불안하잖아. 이거 보면서 해.
이게 하람이 궁금하니까 하람아 이거 현준이 애착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꼽아달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준이는 불안하니까 이게 현준이 잘 보이게. 아닌데. 잠깐만 해봐. 여기 봐봐 여기 오구랭이 여기 여기 봐. 아니라고요. 애기들이 애착, 니네도 애착 인형 있었어? 네. 아니요. 그 왜 잘 때나 맨날 갖고 다니는 인형 있잖아. 이게 현준이 애착 고래예요. 아닌데요. 이름이 뭐야 얘? 기억 없는데요. 다 지어놨잖아. 얘랑 말하고 그러잖아 밤에. 아니에요. 얘 이름 있지? 네? 있지 이름. 아니요. 없어? 뭐야 이름 뭐야? 있잖아. 야 누구야? 여기 왔어? 뭐 이러면 얘랑 얘기하잖아. 아니야? 아니에요. 여자 보고 쳐다보면서 해. 자 해보자. 첫 번째 자 보자. 얼도우는요 접속사로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야.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이 나와. 비록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지만 이란 뜻이야. 복습해서 아니에요 이거? 어? 복습해서 나중에 붙여줄게. 일단 오늘 거 펴봐. 자 turn A into B 이거 뜻이 뭘까? turn A into B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요. 자 동사 찾아볼까요? 350kg 아니면 동사 요거 전명구야. 어부분 어부분은 위쪽이야. 어디 위쪽에? 그라운드. 그라운드가 뭐야? 그라운드 땅. 땅 위쪽으로 몇 킬로미터? 350km에 자 이제 주어 동사 찾아야 돼. 서클 서클이 뭐야? 뭐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잖아. 근데 얘가 동사로 나오면 돈다. 뭘까? 그렇지. 돌다라고. 그것은 돈데요. 뭐를 돌아? The earth. Earth. 지구를 돈데요. Every 92 minutes. 매 얼마마다? 92분마다 그것은 돈데요. 필기하세요. It is the largest non-military program in history. 우리 이거 통문장이랑 똑같네요. 그것은 뭐야? The largest. 가장 큰 non-military program. 비군사적인 프로그램. 그렇지.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하세요. 비군사 프로그램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가장 큰 비군사 프로그램이 없었어. Over 10 different countries are involved. Involved 뭐라고 외우셨어요? 관련시키다. 관련하다야. 관련시키다는데요. 시키다죠. 왜냐면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해석은 관련시키다라고 해석하셔야죠. 주어 누가? 10개 다른 나라들이 연관되어졌어. 관련시켰어. 그것에. 그것은 뭐야? 국제 국제 우주 정거장이다. 보어죠. Enact 주어 동사. Act는 뭐야? 행동한다. 네. As home. 근데 여기서는 역할을 하다라고 적어. 행동하다도 되지만 국제 우주 정거장은 사람이 아니니까 역할을 하다라고 할게요.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해요? 우주 공간에서 틀렸어. 우주 공간에서 As home 뭐로써? 우주비행사들이 집으로써 집으로써 역 현준아 네. 너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저 고래랑 잠깐만. 야 고래한테 알려주지 마. 고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거 지우개예요? 이게 물 지우개 여기 물. 사람이 궁금해. 야 유튜브 쳐. 왜 그래? 그거야 고무질질이면 지워질텐데. 아 조금 지워져요. 왜 지워져? 아니 지우면 안 돼요. 왜 너무 아끼는 거야? 아니 지우면 뭐 안 할 거 같아. 이거? 이거를? 빼면 막 흔들면 안 돼서 이상하고. 우리가 이름 지어줄까? 현준이 애착고래? 뭐? 현준이. 아니 현준이랑 이름이 비슷해야지. 지우기. 현준이랑 이름이 비슷한다니까? 현진이. 현지. 현내 어때? 현내. 고래니까 현내. 현내. 이름 지어줄게, 현내. 이현내. 알죠? 현내 가봐. 자, 봐봐. 네. 자, 봐봐. 다시. 해석해봐. 그것은? 집으로 역할을 한다. 누구에게? 우비주 행사들이 얘들아 living 이거 뭘까요? 동사에다가 ing 붙여. 사는. 그렇지. 어디에 사는? 바깥에 우주. 우주에 그냥 우주라고 해석해도 돼요?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 맞아. 우주 공간에 사는 에스트로네스기 집 같은 역할을 한대요. 왜? 뒤에서 뭐가 차겠네요.
그럼 현례 보고 마음을 안정을 받아.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하자. 두 번째. 형 다리 아파서 참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 뭐라고 그래. 안 찼어 현수아. 떴다 떴다. 아, 아픈데 뭐 그 정도인데. 안... 자, 두 번째. 얘들아, 그만, 여기 봐. 숙제 검사합시다. 숙제평. 자, was, thought의 동사 표시하세요. 얘 비동사 플러스 pp네. think, thought, thought야. 생각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봐. 그렇지. 자, 우주비행자는, 우주 정거장은 생각되어졌어. 몇 년 전? 되었다, 안 돼요. 되어졌다. 되었다. 되, 어. 맞게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1980년대에 생각되어졌다. 첫 번째, 자, pieces라는 거는 부품이. 안 돼요. 부품으로 하세요. 부품으로 하세요. 부품이 착수되었습니다. 우주로. 몇 년도에? 1998년에. 채점하세요. 고치고 틀렸으면 세모 만들어. 그건 억울한데, 너. 그런대로 쓰는데. 자, 지금 그것은. 자, 가장 큰 스트럭처입니다. ever built라고 하는 건 이거 과거 분사야. 지금까지. ever는 지금까지라는 거고 build는 지어진이라는 과거 분사야. in outer space라면 우주 공간에 지금까지 지어진 가장 큰 스트럭처, 구조물입니다. 채점하세요. 자, 그다음 4번 갑시다. 4번 가세요. 자, 우주 비행사들은 야, 이거 현존하려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지금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오고 있다. 거기에 언제 이후래로? 2000년 이래로 지금까지. 채점? 채점? 비록 only a couple of people. a couple of는 둘, 셋에 라는 거야. 둘, 셋에. 커플이라는 게 아니라 둘, 셋이라는 거야. 자, 비록 오직 두세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거기에 두세 명의 사람이 살았지만 7 to 10, 여긴 2는 에서야. 그러니까 몇에서? 몇에서? 7에서 10명의 에스트로가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 앞에 거 보고 있는데. 그래도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빨리 채점해. 현준아, 채점해야지. 숙제를 지금 여기서 하면 어떡하니? 아까는 시간이 남아서 주는 거지. 채점하세요. 너 그리고 자꾸 숙제 하다 많은 버릇 하지 마. 네. 너 그러면 이제 그거 200번 쓰고 갈 거야. 이제부터. 200번 좀 심하다 가잖아. 심해야 돼, 너는. 어려서 그래요. 심해야 돼. 근데 지금 다 잘했잖아. 지금 왜 다 해석할 수 있어? 노력을 안,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건 말이야.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시간 없다 이러네. 너 얘 압수야. 네? 얘 못 줘요. 우리 고래요. 우리가 김현래. 그다음. 자, 우주 비행사들은 산다. 거기에 for about 6 months. 생활한다 안 될까요? 생활한다도 맞게 하세요. 6개월 동안 에러 타임 한 번에. 머무른다도 근데 살다는 게 그렇게 어렵나? 채점하세요. 맞게 하시고 채점하세요. 자, comes의 동사야. 그 우주 정거장의 파워는, 동력은 옵니다. 어디에서 온대? 그 힘은 어디서 나와? four huge solar panels. 네 개의 거대한 태양 전지판으로부터 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거기에 그 우주 정거장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 힘으로. 근데 제가 아까 9번을 붙였는데 그 마지막 맞다고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가? 네. 무조건 가져요. 자, 그럼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거네요. 숙제는. 아, 무조건 가진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요. turn A into B 나왔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꾼대. 이런 것들은 뭐 A가 뭐야? sunlight. 네. 햇빛을 뭘로 바꿔? 전기로 바꾼다. 채점. 자, astronauts는요. use 사용합니다. 이것들을 to power light. 불을 켜기 위해서. 그리고 make air.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무중력 상태잖아. 그러니까 거기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를 만들어내고 불을 켜기 위해서 그 네 개의 엄청난 솔라 패널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야. 채점하셨나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갑시다. 자, 동사는요 두예요. 자, 에스트로넛은요 mostly의 적어보자. mostly 뜻이 뭘까요? 대부분. 그렇지. 해석하면 뭐야 그래서? 대부분. 우주비행사들은 대부분 한다. science experiment를 뭐를? 과학실험을. during the 6 months.
6달 동안, 6달 동안. 6달이 아니라 6개월. 6개월. 6달. 6개월. 너 그거 갖고 와. 너 그거 갖고 와. 만들었네. 고리가 안 되니까. 갖고 와. 옆에다 놔. 그 다음. Actually. 사실은 그 우주정거장은 이 just. 그니까 집중 집중해. 자, 실제로 우주 정거장은 just big laboratory 뭐래요? 단지 그건 실험이다. 실험? 아니, 실험실이다. 실험실이다. 틀기 작지 않아요. 틀기 하세요. 네. Astronauts do experiments 뭐예요? 실험 아니 실험 한다. 한다. 어디에서? 어디에? 어디에 실험을? 물. 아니 식물과 물. 어, 우리 이거 오늘 about을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대해서. 뭐에 대해서? 물과 식물들에 대해서 실험을 한대요. 자, show의 동사 표시, show는 보여준다. 이 research는, 이 조사들은, research가 조사야, 보여주는데, 자, 뒤에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으로 또 나왔어. 아까 간접 의문 선생님이 아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그랬죠? 네. 의문사 뭐야? How. 오, 주어는? Human. 더가, 더가, 더가. Being. 더가. Being. A plant life. 그렇지, 얘가 주어야. 뭐와 뭐가? 인간과 플랜트 라이프가 뭐지 식물 식물 그러니까 생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식물로 해석하세요. 인간과 식물이 can live가 동사야. 뭐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너 지금 하품을 그렇게 현진이었어? 어. 태민이잖아. 태민이는 조용했는데 현준이는 소리 나 들으라고 했어. 자 다시 해석해봐. 자 간접문만 해석해봐. 이 조사들은 보여주는데 뭐를 보여주니? 어떻게 인간과 식물이 살 수 있는지. 우주와 다른 여기 플래닛은 행성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행성에서 in the future 미래 미래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It also teaches us more about our space야. 자, teaches가 동사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More. More. 더 많은, 많은 거를. 더 많은. About our space. 뭐에 대해서? 우주 공간에 대해 더 알려줍니다. Take care of의 동사. 누가 필기하네? 돌보다. 누가 돌봐요? 우주비행사들이 또한 돌봐요. 뭐를 돌봐? 우주정거장을. 이것도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They fix. 고친다. Whatever is broken. Whatever이라는 건 적어보자. 무엇이든지인데요. 여기 whatever is broken을 한번 묶어야 돼. Whatever is broken은 무슨 말이야? 무엇이든지 고치는? 이거, 이거 된 무엇이든지. 깨진 거. 우리 고장난으로 가자. 고장난. 고장난. Break, broke, broken이거든요. 고장난 무엇이든지. 깨진 거. 그냥 고장난이 더 맞아요. 고장난 무엇이든지 고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동사 클린이야. 야 동사 표시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동사 클린이야. 클린이 동사로 청소하다. 뭐를 청소해요? Whatever is dirty. 더러운 그렇지. 그것을 청소한대요. 어 오늘 빨리 끝났네. 뒤에 두쪽 얼른 푸세요. 얼른 얼른 하고 빨리 가서 외우자. 빨리 빨리 풀어. 연필로. 22분이야. 얼른 갈 수 있어. 빨리 푸세요. 우리 다 풀었거든. 다 안 풀었으면 일시정지하고 다 풀고 맞추세요. 자 이제 답 맞춰봅시다. 빨간 펜 들어. 자 주제는 몇 번이에요? A번이 아니 10번이야. 2번이에요. 자 가장 큰 건축물 우리 외부 어 저기 우주공간에 있는 네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우주공간에 있는 가장 큰 구조물 채점 2번 집중.
왜 실험을 한다 그랬어? 얘네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틀리면 고치고 세모 만들어. 자, 언급 안 한 거는 D번이에요. 메인 골. 얘들아, 골이라는 건 목표야. 에스트로넛의 원래의 목표는 look for, 찾는 것은 alien. alien이 뭐야? 괴물. 외계인. 괴물.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을 찾는 거. 이런 얘기 안 나왔어? 그 다음 추측할 수 있는 건 D번이야. 이런 스페이스 스테이션 건축물 해가지고 우리는 아우터 스페이스를 더 배울 수 있다. 그 다음 although 쓰세요. although 다음에 주어 동사야. he was for. although Emily is not Korean. although we did our best. 됐죠? 근데 얘들아 혹시 시제 틀린 사람 있어요? 네. 여기 was 뒤에가, 여기 컴마 뒤에가 과거면 똑같이 과거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for에다 ed를 붙여오면 no no no. for은 형용사예요. 아 그래요? 길게 하세요. 됐죠? 고치고 세모 만들어. 누가 필통 덮어? 저요. 그 다음 날씨가 좋지 않아? the weather was not good. 그들은 노켓발에서 성공했다. succeed in launching a rocket. 아, 로켓이 안 썼네. 자, C번 고칠 시간 줄게. 고쳐봐. 야, 야, C번은 A, B번을 합치면 되지. 접속자 얼도를 안 돼요. 에이. 이미 다 나온 건데 답이. B번도 고쳐도 될까요? 어, 고쳐봐봐. 완벽하게 할 수 있지. 그러면 A, B를 합치고 얼도를 쓰면 되잖아. 불러봐봐. Although the weather was not good, they succeeded in launching. Okay, 자 숙제 적고 가자. 숙제 적어 보세요. 야, 아까는 빠른 줄 알았는데 좀 늦어졌네. 현진이가 좀 너 사랑에 빠진 얘기라. 아닌데요. 아닌데요. 귀여워요. 따라하지 마요. 따라하지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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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직히 귀엽네. 솔직히 귀엽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그렇게 하지 마. 이숲을 못 참잖아 또. 선생님이 입, 아니 이상한 소리를 하시. 아 뭘 이상한 소리. 네 입이 지금 실룩실룩인데. 그리고 리스님 거기다 숙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준아. 여기다 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통문장 아홉 문장 보세요. 안 돼요 여덟 문장. 진짜요? 이현준 넌 열 개 봐. 죄송합니다. 아홉 문장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과 숙제 안 한 사람 사과하는 거야. 근데 다 되어 있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